지금부터 한 지방의회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부 갈등으로 고소고발 소송이 1년 내내 이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문제가 뭔지 강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주시의회 의원 총수는 11명. 두 파벌은 임기 내내 6대5 숫자 싸움을 벌였습니다. 후반기 의장 선거도 그랬습니다. 6명이었던 민주당 측은 한 명이 이탈하자 선거 직전 상대로부터 한 명을 빼내 다시 우위를 점한 뒤 단독 선거로 의장단을 차지했습니다. 수로 5대6이니까 무기한 정회를 하고 7월 달로 이게 넘긴 거고요. 자격이 박탈됐기 때문에 이제 임시 의장에 올라가서 한 거 아닙니까? 이쪽 새누리당에 있는 사람 한 사람 빼가면서부터 그쪽 팀들의 그 뜻대로 생각대로 원구성하는 바람에 갭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고 이들은 다시 의장단을 차지하기 위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올 초 한 의원은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동료 의원 4명을 고소했고 무혐의로 종결되자 이번에는 상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중진급 의원 3명의 아들과 사위에 시청 취업에 특혜 의혹이 있다며 시의장이 직접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본인이 시장한테 부탁했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수술 같은 얘기를 또 하나 생각하고 이제 기능직이죠. 기능직에 들어가고 나서 수다증도 있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한 의혹과 직권남용 혐의, 형사 고발 등 10여 건의 소송이 시의회에서 줄을 잇고 있습니다. 후반기 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정식 의장을 선출하지도 못했고 의원 사이에는 소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대변해야 할 공주시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